다음 주제는 조이닝 어 퍼블릭 팝 서버. 팝 서버에 조이닝 하는 게 퍼블릭이죠, 그죠? 프라이빗이 아니라 인바이트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 과정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후 에피소드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메인 네임, 그죠? 그리고 포트, 도메인 네임과 포트와 그리고 퍼블릭 키,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이 퍼블릭 키죠. 여기까지가 퍼블릭 키, 그죠? 인바이트 코드, 이게 인바이트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 인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인바이트 억셉트라고 S4 클라이언트 CLI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4 인바이트 억셉트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 내용, 그죠? 키입니다. 인바이트 코드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 리턴되는 값이 이런 식으로 리턴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보시면은 재밌는 것이 이 시퀀스 넘버도 있고 그리고 오셀도 있고 타임스탬프 등등 컨택트 뭐 트루 트루 컨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너처에서 이게 뭐냐니까 내가 어떤 퍼블릭 키 퍼블릭 팝에다가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퍼블릭 팝과 나 사이에 대화가 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화도 메시지 형태로 연구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팝 서버에 가입을 했다. 팔로우 했다.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 했다. 어떤 피어랑 대화를 했다. 이런 이벤트, 이건 사건이죠. 이 사건도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위변조될 수 없는 기록으로서 남게 되는 거죠. 이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 상당히 좋은 거냐니까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원이나 검찰청 제도를 굉장히 편리하게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원, 검찰, 경찰의 역할은 사실관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규명에 따라서 정해진 법 조항이죠. 법규에 따라 양형하고 처벌하는 거잖아요. 양형 및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바로 이것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요 둘 사이의 대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이제 핸드세이크라고 표현하는데 이 핸드세이크를 통해서 복잡다단한 사람들과 사물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자동차를 언제 이용했는지, 버스를 언제 이용했는지, 그죠? 내가 버스를 뭐 몇 시 몇 분에 탔다, 택시를 언제 어떻게 했다, 혹은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간의 사건이죠. 만남 또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핸드세이크라고 표현해요. 이 핸드세이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정교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기록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이 기록은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따라서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이 일이 굉장히 쉬워지죠. 뭐 따지고 묻고 뭐 조서를 작성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죠? 원한다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 기록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록들이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서는 모든 데이터의 주인은 생산자이고 그런데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용 파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불특정 장소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냥 공공연하게 저장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퍼블릭 형태로 저장될 수가 있고 또는 프라이빗 형태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형태로 저장이 되면은 그 데이터의 주인만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불특정 장소에 저장돼 있는 것을 가져와서 어떤 자신의 뭐 증명 뭐 무죄를 입증하는 데이터로 쓴다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요 점이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에요. 요것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뭐 말론 김에 지금 제가 간단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할게요. 데이터는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데이터는 두 종류가 됩니다. 첫째는 퍼블릭이거나 또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든 간에 모든 데이터는 다 네트워크에 저장이 됩니다. 퍼블리시 된 데이터. After publish all data shall be stored in 어딘가에 somewhere in of the network. 네트워크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경우는 둘로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public인 경우. If public입니다. Public. All can see the data죠. 그죠? 이거 만약에 otherwise 그것이 private인 경우에는 only its owner can see 본단 말이에요. Read the content.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 내용이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따가 이 알고리즘을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해서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누군가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가 아닌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을 우리 프라이빗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만남에 대한 데이터는 그 만난 사람들 두 사람만 그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기에 인바이트 그리고 실제 인바이트와 액셉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게 굉장히 좀 정교한 알고리즘이에요. 에피소드 한 17번, 18번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핸드세이크가 진행된다. 악수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인바이트 코드가 있어야 되고 팝으로부터 인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그 인바이트 코드를 팝 서버에다가 보내줘요. 보내줄 때는 이런 형식으로 보내줍니다. 그죠? 누가 보내는지를 오스리 나와있죠. 누가 보냈는지 팝 서버에게. 그럼 팝 서버는 자기가 생산한 인바이트 코드를 제시하는 누군가. 그죠?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22번 메시지 넘버 22번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 넘버 23번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밑에 건 타입이 파이프이고 위에 거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이렇게 컨택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지 이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동작하는 거 핸드세이크가 되는 것 과정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메시지 주고받는 메시지의 1번 메시지고 그리고 서버가 또 뭔가 데이터를 보내와요. 이 정보를 보고 위에 있는 이 정보를 보고 그러면 그 정보에 따라서 두 번째 정보를 또 보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데이터 뭉치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요. 핸드세이크 과정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자기 서버에 한번 SBAT 내가 설치한 나의 팝 서버에 어드레스를 볼 때 이렇게 볼 수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로컬호스트에다가 898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예, 그 외에 다른 명령어들입니다. 다른 명령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대략 30가지 정도 돼요. 이것도 하나씩 다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우리가 스페이스 웹을 구성할 때 여기 있는 요 코드들을 다 쓸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둬야 되겠죠. 간단하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감만 잡으시면 돼요. 실제 어떻게 이것이 구성되는지는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냥 우리 게시판에다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메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메모만 남겨놓으셨다가 이후에 이어지는 수업을 통해서 여기 있는 전반적인 내용,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실제 여기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봤던 이 내용 있잖아요. 지난 에피소드 한 5가지를 통해서 봤던 이 내용들을 실제 코드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특히 이 암호화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죠? 암호가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암호화 메커니즘이 없다고 한다면은 요것은 굉장히 별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프로토콜이에요. 암호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암호화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을 이용하는지 등등을 이어지는 에피소드 대략 한 20번에 걸쳐서 나눠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음번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개괄적으로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